네. 사도 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사도 행전은 누가 썼냐면은 누가가 썼는데, 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만 누가복음에 되어 있고, 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은 이제 그러면서 기다렸던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면은 잊을 수 없는 것이 사도행전 우리가 28장 29장인데 우리가 X29 그러면은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나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은 써내려가는, 성령행전은 써내려가는 한 분이 한 분이라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교회 모토를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시대가 많이 바뀌지만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본질, 하나님에 대한 영성에 대한 본질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정말 저희들에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이 저술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가 계속적으로 율법적으로 계속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변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지역적인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에 점점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퍼져서 온 나라에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목적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나 대신 보혜사 성령, 너의 곁에서 도와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기다릴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예. 다음 차트를 보여주시면 한번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아서 전부 방언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 방언이 지금처럼 있는 방언이 아니라 그 나라 다른 나라의 지역 사람들이 와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특수한 방언의 역사, 그래서 성령 역사인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의 회심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베드로와 사도 그 제자들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면은 사도행전 9장서부터는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점점 다른 곳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서부터는 1차 전도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게 됩니다. 2차 전도행에서는 또 바나바를 통해서 또 디모데와 함께 만나는 그러한 사건도 있게 되는 것이죠. 3차 전도행도 가게 되고요. 4차 전도행은 몸이 묶여서 이제 법적으로 호송되어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하는 셋집에서 마치는 것이 사도행전의 28장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10장서부터 12장까지의 그 모습은 오늘인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의 현상을 봅니다. 이렇게 그 구약식도 잡아먹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보좌에서 환상이 내려오면서 세 번씩이나 잡아먹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 하늘에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환상을 이렇게 듣고 나서 또한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데 베드로를 모셔다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아, 그동안 우리가 유대인들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이제는 널리 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바울이 한번 돌면은 1차 전도행, 또 안디옥 교회를 두 바퀴 돌면은 다시 2차 전도행, 세 바퀴 돌면 3차 전도행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또한 야고보의 순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의 순교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제자의 순교죠. 그러나
첫 번째 크리스천들의 순교는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바울의 회심 전에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바울이 뭔가 이게 뭔가 하고 있다가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들이 이렇게 그 구장서부터 12장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한 장 보여주시면은 그 성령의 역사 그 다음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한 바퀴를 돌면은 배를 타고 돌면은 이 1차 전도회, 두 바퀴를 돌면은 2차 전도회, 세 바퀴를 돌면 3차 전도회로 되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었지만 성령님이 드로아를 통해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복음이 로마 쪽으로 가서 거기 그리스의 모든 사람들하고의 그 모든 정립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더 정확하게 되어졌고 또한 여러 방문지를 계속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쓰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 그 전후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좀 더 굳건하게 해서 복음을 쓴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한번 좀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사울입니다. 본래는 근데 유대인의 이름인데 워낙 유대교에 푹 빠지고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둬놓고 또한 잡기 위해서 공문까지 멀리 가서 받아서 이제 가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헬라어를 사용했고요. 출생은 이제 길리기아 수도 다소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 로마 시민권은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에 바울이 붙잡혀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경위가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말리엘 문학생, 바울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아주 훌륭한 문학생이 되어서 그 학식과 모든 것들이 이 서신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모습이 됩니다. 천막 제조도 하게 됐고요. 그의 업적은 그가 핍박자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핍박하고 있는데 오늘 읽을 본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님과 저도 이 구절을 통해서 누군가가 설교하셨을 때 그때 막 뒤집어지고 바울처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일생 중에는 잊을 수 없는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썼고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서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다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가, 서신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첫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이 딸한테 일찍 들어와라 하는 얘기를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동생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한번 혼내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오는 사인이구나 하면서 한번 사건을 통해서도 일찍 돌아와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이 어머니의 메시지가 되듯이 이 성경도 하나의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또한 예언자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그 서신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사도행전 쭉 보시면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연결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은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류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류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루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2000년 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약하거나 지치거나 또 우리 미약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이 모든 경제적인 고난 또 모든 관계적으로 어려운 것들 무엇인가 묶여있는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결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하기에 더욱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터인데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재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많이들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서 우리가 나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막힌 계획에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도 우연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 주시어서 아버지 유월절을 아버지 모든 것 재앙들 하나님 물러가게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재앙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뱀을 보고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신 주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아버지 찬양을 울릴 수 있도록 한 번 한 번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하나님 없어졌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족분들 마음속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늦은 밤에 하나님 말씀이 그리웠고 예배가 그리워서 찾아온 모든 백성들을 이 시간에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 내어놓지 못한 부분들 이 시간에 안아주시고 축복하시어서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을 청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의 잠을 청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